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과 내일 날씨가 좋을까요를 배웁니다. 먼저 1강에서는 부이을까요? 그리고 2강에서 부이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3강에서는 본문과 듣기를 배웁니다. 먼저 본문을 듣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 내일은 날씨가 좋을까요? 네, 아마 내일은 날씨가 좋을 거예요. 왜요? 내일 수업 후에 친구하고 같이 한강에 놀러 갈 거예요. 그래요? 좋겠네요. 한강에서 뭘 할 거예요? 자전거도 타고 저녁에는 불꽃놀이도 구경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었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1강에서 부이을까요를 공부해요. 팅팅 씨와 상우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팅팅 씨가 질문해요. 내일 날씨가 좋을까요? 상우 씨가 대답해요. 네, 아마 내일은 날씨가 좋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좋을까요를 배워요. 여러분은 언제 힘들어요? 선생님은 이 미용실이 정말 힘들어요. 선생님 머리가 예뻐요? 아, 알았어요. 자, 선생님은 항상 어느 미용실이 잘해요? 궁금해요. 자, 이 미용실 선생님은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이 미용실은 머리를 잘해요? 이 미용실은 머리를 잘 할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선생님 잘 몰라요. 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이 미용실은 머리를 잘 할까요? 자, 가와 나 대화가 있어요. 자, 가는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선생님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요. 선생님, 동생도 키가 클까요? 선생님, 동생도 키가 클까요? 이 가는 선생님, 동생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하지만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나가 이야기해요. 네, 키가 커요. 어? 나는 어떻게 알았어요? 어제 길에서 봤어요. 아, 선생님 동생을 봤어요. 가는 몰라요. 그래서 알고 싶어요. 질문을 했어요. 나는 알아요. 그래서 네, 키가 커요. 말했어요. 자, 지금 몰라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질문해요. 키가 커? 생각하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을까요를 써요. 자, 알아요. 대답. 네, 알아요. 그래서 대답해요. 네, 키가 커요. 제가 봤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먹다와 입다가 있어요. 자, 먹다와 입다는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을까요죠, 을까요? 자, 그러면 먹 받침이 있어요? 을까요, 먹을까요? 이렇게. 자, 가다와 쉬다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부이를까요? 자, 그 다음 만들다 놀다. 만들다 놀다는 받침이 뭐예요? 리을이네요. 리을은 어떻게 하죠? 부이를까요? 여러분은 을 거예요 할 때 배웠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만들을 가요? 맞아요? 틀렸어요. 왜요? 리을 받침과 은은 만나면 사라져요. 그래서 만들까요? 만들까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춥다, 덥다. 춥다, 덥다는 받침이 비읍이네요. 비읍은 어떻게 돼요? 자, 우, 이 우, 이건 뭐예요? 비읍 받침이 우로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춥을까요? 가 아니에요. 어떻게? 비읍 받침이 우가 돼요. 그래서 추 울까요? 이렇게 되죠. 여러분, 선생님은 지금 더울까요? 추울까요? 여러분은 지금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자, 이때 을까요를 써요. 자, 그럼 우리 연습해 봐요. 덥다 어떻게 해요?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덥을까요? 이렇게 쓰면 틀려요. 어떻게? 비읍이 우 돼서 더 울까요? 이렇게 써야겠죠. 맞아요? 그 다음 놀다 어떻게 해요? 놀을까요? 자, 아니에요. 자, 리을 받침과 으가 만났어요. 그래서 슉, 슉. 놀까요? 그 다음 듣다는 어떻게 하죠? 받침이 있어요. 듣을까요? 자, 디귿과 으가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리을로 바뀌죠. 그래서 들을까요? 자, 좋다는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좋을까요? 또 오다는 받침이 없어요. 올까요? 이렇게 써요. 여러분도 이해했어요? 이것은 을 것이다 배웠어요. 맞아요? 을 것이다의 방법과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확인해요. 이 영화가 재미있을까요? 가는 이 영화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서 알고 싶어요. 생각해요. 재밌어? 재미없어? 그래서 질문해요. 재밌어? 재미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자, 나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네, 이 영화 아주 재미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제 봤어요. 아주 재미있어요. 자, 그다음 수지 씨 생일 파티에 사람이 많이 왔을까요? 자, 수지 씨 생일 파티에 사람이 많이 왔을까요? 가는 수지 씨 생일 파티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을까요? 그래서 알고 싶어요. 자, 나가 대답해요. 네, 정말 많이 왔어요. 나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제 파티에 갔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부위 을까요는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나는 몰라요. 그래서 알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해요?
그것을 질문해요. 여러분, 선생님은 결혼을 했을까요? 네, 여러분은 이 을까요를 배웠어요? 그럼 선생님의 질문을 이해해요. 자, 그럼 우리 연습해 봐요. 네, 여러분, 부의 을까요?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봅시다를 해요. 이때 같이 조금 더 공부해요. 자,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여자와 남자가 이야기를 해요. 이 음식이 질문, 네, 조금 매워요. 이 여자, 가, 이 여자는 이 음식 알아요, 몰라요? 맞아요, 몰라요. 그래서 알고 싶어요. 무엇을 알고 싶어요? 매워요? 안 매워요? 맞아요. 매워요? 안 매워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해요. 이 음식이 매울까요? 자, 매울까요는 맵다에서 어떻게? 비읍받침이 우로 변했어요. 그래서 매울까요? 그 다음, 네, 조금 매워요. 이 남자는 맞아요. 이 음식을 알아요. 그래서 대답해요. 네, 조금 매워요. 여러분, 이 음식이 매울까요?도 있지만 이렇게 이 음식이 어때요? 이 어때요는 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여러분 이거는 어떨까요? 이렇게 써요. 어떨까요? 어때요? 어떨까요? 이 음식이 어떨까요? 네, 조금 매워요. 이렇게 해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 그 책이 질문? 그 책이 아주 재미있어요. 저도 예전에 읽었어요. 자, 이 여자는 그 책을 알아요, 몰라요? 맞아요, 몰라요. 그래서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질문해요. 그 책이 재미있을까요? 재미있을까요? 남자는 알아요. 그래서 대답해요. 그 책 아주 재미있어요. 저도 예전에 읽었어요. 자, 여기 예전에는 지금이 아니에요. 과거, 우리 과거 at, at에서 배웠어요. 과거예요. 자, 그 책이 재미있을까요? 그 책이 어때요? 하고 싶어요. 어때요는 어떻게? 맞아요.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하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가와 나의 대화. 지영 씨 아버지가 술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이 가는 지영 씨 집에 갈 거예요. 왜? 아버지, 지영 씨 아버지가 생일이에요. 그래서 질문해요. 아, 어떤 선물을 사요? 잘 몰라요. 술? 아버지가 술 좋아해? 알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말해요. 지영 씨 아버지가 술 좋아할까요? 나 친구가 알아요. 어떻게 말해요? 아니요. 지영 씨 아버지는 술을 안 마셔요. 술을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 나는 지영 씨 아버지를 알아요. 만났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아니요. 술 안 마셔요. 자, 그 다음 2번, 5시에 은행이 열까요? 여러분, 가는 은행 문이 닫아요. 시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질문해요. 5시에 갈 거예요. 5시에 은행이 열까요? 자, 나는 은행이 열어요, 닫아요를 알아요. 그래서 아니요, 은행은 3시 30분쯤 문을 닫아요. 아, 나는 알아요. 그래서 대답했어요.
자, 이번에 3번. 저 옷이 2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저 옷이 맞아요. 비싸다죠. 여러분도 백화점에 가요. 어떻게 해요? 아, 저옷 예뻐. 생각해. 아, 저옷 비싸요. 아, 하지만 친구한테 말해요. 야야, 저옷 비쌀까요? 친구가 대답해요. 2만 원이에요. 친구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아까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 옷이 비쌀까요? 몰라요. 알고 싶어요. 그래서 비싸요, 싸요를 질문했어요. 비쌀까요? 이렇게 질문하죠. 자, 그다음 저 사람도 우리 학교 뭐예요? 네, 우리 학교 학생이에요. 저하고 같이 동아리에서 태권도를 배웠어요. 자, 여러분, 동아리는 학교의 수업이 아니에요. 하지만 같은 것을 좋아해요. 같이 배워요. 같이 해요. 같이 하는 팀이에요. 자, 저하고 같이 동아리에서 태권도를 배워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도 우리 학교 학생이에요니까 학생, 여기 있겠죠? 학생일까요? 이렇게 쓰죠. 그래서 나오는 일까요? 이렇게 써요. 알았죠? 자, 여러분은 선생님하고 같이 브이을까요를 공부하고 연습 문제까지 같이 봤어요. 여러분, 꼭 다시 확인하세요. 자, 1강에서 우리 날씨 표현도 같이 배워요. 자, 먼저 덥다와 춥다가 있어요. 덥다. 여러분, 여름이에요. 여름에 사람들이 짧아요, 옷을 입어요. 왜요? 맞아요, 더워요. 여름에 사람들이 에어컨 앞에 있어요. 왜요? 맞아요, 더워요. 그것이 덥다예요, 덥다. 자, 덥다 반대는 춥다죠, 춥다. 자, 그래서 추워요. 두꺼운 옷, 옷을 두껍다, 두꺼운 옷을 입어요. 덥다는 얇다, 얇은 옷을 입어요. 그래서 덥다, 춥다. 언제 추워요? 맞아요, 겨울에 추워요. 그 다음, 따뜻하다, 시원하다. 여러분, 따뜻하다. 여러분, 언제 따뜻해요? 맞아요. 여러분, 겨울에 집에 왔어요. 그럼 집이 따뜻해요. 자, 시원하다는 여름에 에어컨 앞에 갔어요. 아, 시원해요. 그래서 따뜻하다는 보통 봄에 써요. 시원하다는 보통 가을에 말해요. 자, 여러분, 바다에 갔어요. 바다, 따뜻해요? 시원해요? 맞아요, 시원해요. 바다에 가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원해요. 자, 그 다음, 막다, 흐리다. 자, 막다는 맑아요.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구름이 없어요. 하늘이 깨끗해요. 흐리다는 하늘에 구름이 많아요, 이 구름. 구름이에요, 구름 이거. 이거 구름. 하늘에 구름이 많아요. 그래서 흐려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날씨가 맑아요, 날씨가 흐려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비가 오다. 여러분, 오다. 우리 배웠죠? 오다. 가다, 오다. 비가 오다. 그래서 비가 와요. 그리고 내리다, 비가 내리다, 이렇게 말해요. 비가 오다, 비가 내리다, 같아요. 자, 그리고 비가 그치다가 있어요. 비가 그치다는 비가 내리다, 끝. 이게 비가 그치다예요. 여러분, 자, 여기 맑아요. 맑아요는 비가 그치다가 아니에요. 왜요? 맑아요는 비가 와요, 끝 아니에요.
그래서 비가 그치다는 비가 와요. 끝. 비가 그쳤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눈이 오다, 눈이 내리다. 자, 이거 눈이에요. 눈. 눈. 자, 그래도 눈이 오다, 눈이 내리다. 여러분, 여러분 나라에는 눈이 와요? 눈이 오다, 눈이 내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눈이 그치다. 비가 그치다 하고 같아요. 눈이 그치다, 눈이 와요. 끝. 눈이 그치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한국에 와요? 그럼 따뜻하다, 시원하다, 덥다, 춥다, 비가 오다, 눈이 오다 다 봐요. 여러분, 한국에 오세요. 알았죠? 자, 날씨 표현 공부했어요. 여러분, 1강에서는 부위을까요? 하고 우리 날씨 표현까지 공부했어요. 꼭 우리 동영상을 봐요. 그 후에 공부하세요. 그럼 우리는 2강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강입니다. 2강에서는 부의을 것이다를 공부합니다. 자, 본문에서 팅팅 씨와 상우 씨가 이야기합니다. 먼저 팅팅 씨가 내일 날씨가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1강에서 을까요를 배웠어요. 이번에 상우 씨 대답. 네, 아마 내일은 날씨가 좋을 거예요. 선생님, 을 거예요 배웠어요. 여러분이 배웠어요. AV 을 거예요. 맞아요? 그것은 미래예요, 미래. 오늘 을 거예요는 그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먼저 여러분. 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키가 커요, 작아요? 맞아요, 키가 커요. 선생님 키 몇 센치예요? 지난번에 말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기억나요? 자, 선생님 키가 2m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생각해요. 선생님 남동생이 있어요. 키가 커요, 작아요? 선생님 남동생은 키가 클까요, 키가 작을까요? 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맞아요. 키가 커요. 아, 키가 커요. 하지만 여러분은 선생님 동생을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도 지금 생각해요. 아, 선생님이 키가 커요? 그래서 선생님 동생도 키가 커요 생각해요. 여러분은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동생도 키가 커요. 이 말을 키가 커요, 키가 클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키가 클 거예요. 여러분은 선생님 동생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맞아요? 안 봤어요. 하지만 선생님 이야기, 선생님 키가 커요. 선생님을 알아요. 그래서 생각해요. 선생님 키가 커요? 동생도 키가 커요. 아마 동생도 키가 클 거예요. 오늘 배우는 문법은 부의을 거예요. 자, 선생님 동생이 키가 클까요? 네, 키가 커요. 제가 선생님 동생을 봤어요. 자, 이것은 우리
1강에서 맞아요? 1강에서 배웠어요. 키가 클까요? 가가 몰라요. 그래서 질문해요. 선생님 동생 키 커? 키가 클까요? 그런데 나는 여기 나 1이에요. 나 1. 나는 네, 키가 커요. 네, 키가 커요? 나는 선생님 동생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키가 커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나 이에요. 나 이는 선생님이 키가 커요. 선생님이 키가 커요. 그래서 아마 동생도 키가 클 거예요. 나는 선생님 동생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하지만 여기 선생님을 보고 생각해요. 말해요. 선생님 커요? 아마 동생도 키가 클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좋아해요. 그 배우는 멋있어요? 예뻐요? 그 배우가 또 다른 배우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해요? 그 배우가 결혼했어요. 그 배우 아이는 예뻐요? 예쁠 거예요? 말해요. 진짜 봤어요? 안 봤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생각해요. 저 배우는 진짜 멋있어. 진짜 잘생겼어. 진짜 예뻐. 그래서 아이도 예쁠 거예요? 생각해요. 여러분은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하지만 알아요. 자, 그럼, 자, 다시. 어제 지영 씨가 왜 학교에 안 왔을까요? 이번에는 어제 일이에요. 과거 일. 어제 지영 씨가 왜 학교에 안 왔을까요? 자, 먼저 보세요. 아마 늦잠을 잤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잤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늦잠을 잤어요, 안 잤어요? 몰라요, 몰라요. 나가 생각해요. 아, 학교에 안 왔어? 보통 사람들은 늦잠을 자요. 또, 지영 씨는 항상 늦잠을 자요. 내 생각. 아마 어제도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안 왔어요,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늦잠을 잤을 거예요, 말해요. 맞아요? 여러분, 이을 거예요는 여러분이 16과에서 배웠어요. AV 을 거예요 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앗, 엇, 엿, 을 거예요를 써요. 그래도 괜찮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늦잠을 잤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친구가 아침에 얼굴이 이렇게 커요. 여러분 친구를 봤어. 얼굴이 이렇게 커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해요? 아마 어제 라면을 먹고 잤을 거예요. 또, 아마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계속 울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해요. 그것을 말해요. 자, 그럼 어떻게 써요? 배워요? 먹다, 입다는 받침이 있어요? 을 거예요. 을 겁니다. 여러분, AV 을 거예요. AV 을 겁니다. 하고 같아요. 자, 가다, 또 예쁘다. 어떻게 써요? 받침이 없어요? 리을 거예요. 자, 우리 예쁘다는 연습을 안 했어요. 맞아요? 예쁘다 연습 안 했어요.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쁘다에서 다가 없어요. 그다음 받침이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죠. 예쁠 거예요. 이렇게 써요. 맞아요? 자, 그다음
만들다 놀다 우리 항상 연습했죠. 받침이 를 어떻게? 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1강에서 만들다 연습했어요. 이번에는 놀다 하면 어떻게? 놀 받침이 있어요. 을 거예요. 자, 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왜? 으와 리을 받침이 만났어요. 이거는 사라지죠. 그래서 어떻게? 놀 거예요. 이렇게 쓰죠. 자, 그 다음 덥다, 춥다. 자, 덥다, 춥다는 받침이 비읍 받침이네요. 어떻게? 우, 이렇게 가죠. 우리 덥다는 했어요. 그럼 춥다를 해볼게요. 자, 춥다, 춥을 거예요. 이렇게, 받침이 있어요. 춥을 거예요. 안 돼요. 어떻게? 추. 그 다음, 부가 우로 바뀌니까 여기 우가 여기에 가죠. 그래서 추울 거예요. 이렇게 추울 거예요. 그래서 부가 우로 리을 거예요. 리을 겁니다. 이렇게 가죠. 자, 그 다음 듣다, 걷다, 묻다 받침이 디귿이에요. 디귿 받침 어떻게 해요? 자, 듣을 거예요. 예요. 자, 여기서 디귿 받침이 을을 만났어요. 어떻게? 리을로. 그래서 들을 거예요. 되죠. 들을 거예요. 자, 여러분도 선생님이 할 때 같이 써보세요. 같이 쓰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부위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연습해 봅시다. 같이 공부해요. 자, 여러분 부위을 것이다. 잘 공부했어요? 여러분 부위을 것이다는 앞에 1강에서 배웠어요. 부위을까요? 하고 같이 파트너, 같이 대화해요. 그래서 보통 부위을까요? 질문해요. 그럼 대답은 부위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 그럼 우리 연습해 봅시다. 같이 공부해요. 그리고 확인해요. 자,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가와 나가 이야기를 해요. 지금 부산도 날씨가 추울까요? 여러분 부산 알아요? 부산은 자, 선생님 여기 조금 잘못 그렸어요. 자, 여기 서울이에요. 여기에 있어요. 자, 서울보다 남쪽에 있어요. 자, 지금 부산도 날씨가 추울까요? 자, 대답 부산 춥다. 자, 을 거예요를 사용해요.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네, 아마 부산도 추울 거예요. 그래서 추울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 그 다음 문제. 이번 시험이 어려울까요? 자, 가는 이번 시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번 시험 어려워요? 쉬워요? 몰라요. 그래서 알고 싶어요. 어려워요? 아, 이거 어려워? 어려울까? 어려울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자, 나는 알아요. 그럼 네, 쉬워요. 제가 봤어요. 안 돼요. 맞아요? 나도 여러분 친구예요. 그래서 시험 잘 몰라요. 나도 잘 몰라. 그럼 어떻게 말해요? 아마 조금 어려울 거예요. 나도 잘 몰라요. 하지만 말해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이 옷에 무슨 신발이 잘 어울릴까요? 이 옷에 무슨 신발이 잘 어울릴까요? 질문을 해요. 운동화하고 잘 어울릴 거예요. 자, 그럼 운동화하고
진짜 잘 어울려요? 잘 몰라요. 하지만 운동화하고 잘 어울려 나는 생각해요. 잘 어울려. 한번 해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룸메이트가 지금 집에 있어요? 아마 지금 집에 없을 거예요. 자, 룸메이트 집에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예요. 몰라요. 하지만 항상 이 시간에 룸메이트는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시간에 항상 없었어. 그래서 아마 지금 집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팅팅 씨는 지금 뭘 해요? 자, 친구 놀다예요. 어떻게 말해요? 아마 팅팅 씨는 친구하고 같이 놀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팅팅 씨 친구하고 놀아요? 안 놀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이 나는 들었어요. 팅팅 씨가 말했어요. 나는 이 시간에 친구하고 놀 거예요. 말했어. 그래서 아, 팅팅 씨가 말했어? 나는 알고 있어. 맞을 거예요. 그래서 팅팅 씨하고 팅팅 씨는 친구하고 놀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정말 지금 팅팅 씨는 친구하고 놀아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하지만 아주 높아요. 자, 그 다음 지영 씨가 이 선물을 좋아할까요? 자, 그럼 지영 씨가 이 선물을 좋아할까요?의 대답은 첫 번째, 자, 알아요는 네, 지영 씨가 그것을 받고 싶어 했어요. 이 사람은 팅팅 씨의 첫 번째 대답, 네, 이건 알아요예요, 알아요. 받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팅팅 씨도 잘 몰라. 그럼 어떻게 말해요? 네, 아마 좋아할 거예요. 팅팅 씨도 잘 몰라요. 그래서 생각해요. 그거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사라가 말해요. 파티 때 사람이 많이 올까요? 사라는 걱정해요. 파티를 해요. 사람이 안 와요. 그럼 안 돼요. 그래서 걱정해요. 팅팅 씨가 어떻게 말할까요? 글쎄요. 이 글쎄요 뭐예요? 잘 몰라요. 그때 말해요. 글쎄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 여기 더울까요? 추울까요? 글쎄요. 잘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아마 많이 올 거예요. 자, 팅팅 씨가 아마 많이 올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냥 생각해요. 사라 씨는 조금 유명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올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이번에는 지영 씨가 어제 왜 안 왔을까요? 자, 사라 씨는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자, 팅팅 씨는 어떻게 대답해요? 저도 잘 몰라요. 나 몰라. 나 진짜 몰라요. 말해요. 또 아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지영 씨는 보통 약속을 해요. 항상 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안 왔어요? 생각해요. 지영 씨는 약속을 해요. 항상 와요. 그런데 안 왔어요. 그래서 왜 안 왔지? 아마 무슨 일, 아주 중요해요. 그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내일 날씨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1강에서 날씨와 어떨까요를 배웠어요. 맞아요? 자, 아마 내일도 맑을 거예요. 자, 팅팅 씨는 내일 날씨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일기예보에서 들었어요. 또 신문에서 봤어요. 내일도 맑을 거예요. 말해요. 하지만 진짜 맑아요? 그건 몰라요.
자, 내일은 비가 올 거예요. 일기예보를 봤어요. 여러분, 비가 올 거예요. 진짜 비 와요? 지금이 아니에요. 내일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거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생각해요. 자, 여러분, 오늘 을 것이다, 부의을 것이다를 배웠어요. 여러분, 1강에서 을까요? 그리고 2강에서 을 것이다를 배웠어요. 두 개는 항상 질문과 대답으로 같이 써요. 그리고 16과에서 여러분 AV 을 것이다 배웠어요. 그것은 아던이었어요, 아어여요, 을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래서 16과와 20과의 을 것이다는 달라요. 그러니까 꼭 20과 부의 을 것이다를 공부하세요. 아셨죠? 그럼 선생님하고 3강에서 다시 만나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3강입니다. 우리 3강에서는 본문과 듣기를 공부합니다. 자, 먼저 우리 말해 봅시다. 본문을 공부합니다. 자, 본문에 단어가 있어요. 자, 흐리다. 흐리다는 우리 날씨 표현에서 배웠어요. 맞아요? 흐리다 반대는 뭐였어요? 그렇죠. 맑다였죠? 자. 이렇게. 맞아요? 또 어떤 표현 배웠어요? 따뜻하다, 시원하다. 휙, 비가 내리다, 비가 그치다. 눈이 내리다, 눈이 그치다. 맞아요. 여러분 공부 잘했네요. 자, 그 다음 단어, 아마. 여러분, 1강과 2강에서 공부해요. 그때, 아마가 많이 있었어요. 자, 아마는 뭐예요? 아마는 여러분이 잘 몰라요. 하지만 생각해요. 자, 보세요. 지금 이거 뭘까요? 구름이에요. 구름. 구름. 구름이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생각해요. 맞아요? 무슨 생각해요? 뭐한 2시간 후 비가 오다를 생각해요. 진짜 비가 와요? 아니, 몰라요. 그쵸? 여러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말하고 싶어요. 아마 비가 와요. 비가 올 거예요. 이렇게 아마를 써요. 자, 여러분 흐리다와 아마 기억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을 들어요. 자, 본문에서는 팅팅 씨와 상우 씨가 이야기해요. 자, 팅팅 씨와 상우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잘 들으세요. 20과 내일 날씨가 좋을까요?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 내일은 날씨가 좋을까요? 네, 아마 내일은 날씨가 좋을 거예요. 왜요? 내일 수업 후에 친구하고 같이 한강에 놀러 갈 거예요. 그래요? 좋겠네요. 한강에서 뭘할 거예요? 자전거도 타고 저녁에는 불꽃놀이도 구경할 거예요. 여러분, 팅팅과 상우의 대화를 잘 들었어요? 자, 팅팅 씨는 왜 걱정해요? 맞아요. 팅팅 씨는 한강에 가요. 맞아요? 한강에서 무엇을 할 거예요?
자전거를 탈 거예요. 그리고 불꽃놀이도 구경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삐봉 하는 이게 불꽃놀이예요. 자, 그럼 우리 지금 팅팅 씨하고 상호 씨의 대화를 따라해요.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 내일은 날씨가 좋을까요?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 내일은 날씨가 좋을까요? 자, 여러분, 네요. 우리 네요 배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팅팅 씨가 지금 알았어요. 네요. 이렇게 써요. 지금 알았어요. 흐리네요. 자, 팅팅 씨는 내일 날씨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알고 싶어요. 좋아? 생각해요. 질문해요. 좋을까요? 네, 아마 내일은 날씨가 좋을 거예요. 왜요? 네, 아마 내일은 날씨가 좋을 거예요. 왜요? 그다음. 내일 수업 후에 친구하고 같이 한강에 놀러 갈 거예요. 내일 수업 후에 친구하고 같이 한강에 놀러 갈 거예요. 그래요? 좋겠네요. 한강에서 뭐할 거예요? 그래요? 좋겠네요. 한강에서 뭘할 거예요? 자전거도 타고 저녁에는 불꽃놀이도 구경할 거예요. 자전거도 타고 저녁에는 불꽃놀이도 구경할 거예요. 여러분, 잘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바꾸어서 이야기해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연습해요. 선생님이 팅팅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상우를 하세요. 자, 그럼 시작해요. 오늘 눈이 오네요. 내일은 눈이 안 올까요? 네, 아마 내일은 눈이 안올 거예요. 왜요? 내일 수업 후에 친구하고 같이 스키장에 놀러 갈 거예요. 그래요? 좋겠네요. 스키장에서 뭘할 거예요? 스키도 타고 스노보드도 탈 거예요. 여러분, 잘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팅팅이에요. 선생님이 상우를 할 거예요. 우리 그럼 시작해요. 오늘 비가 오네요. 내일은 날씨가 맑을까요? 네. 아마 내일은 날씨가 맑을 거예요. 왜요? 내일 수업 후에 친구하고 같이 서울대공원에 놀러 갈 거예요. 그래요? 좋겠네요. 서울대공원에서 뭘할 거예요? 동물원도 구경하고 미술관도 구경할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공원 알아요? 동물원이에요. 동물원 한국에 와요. 구경하세요. 자, 그다음은 자, 선생님이 팅팅, 여러분이 상우예요. 자, 그럼 시작해요. 오늘 날씨가 덥네요. 내일은 많이 덥지 않을까요? 네, 아마 내일은 많이 덥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내일 수업 후에 친구하고 같이 북촌 한옥마을에 놀러 갈 거예요. 그래요? 좋겠네요. 북촌 한옥마을에서 뭘할 거예요? 한옥 구경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을 거예요. 여러분, 한옥 알아요? 한국 전통 집이에요. 한국에 와요. 여러분도 봐요. 꼭 보세요. 자,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을 했어요. 자, 본문은 우리 여기까지 공부해요. 듣고 말해봅시다입니다. 자, 여러분은 날씨를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텔레비전을 봐요. 자, 텔레비전을 봐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드라마예요? 아니에요. 뉴스예요? 아니에요.
일기예보예요. 일기예보. 날씨를 말해요. 날씨를 말해요. 뉴스 일기예보라고 해요. 자, 여러분은 보통 날씨를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일기예보를 봐요, 들어요, 또 휴대폰을 봐요, 또 신문을 봐요. 맞아요. 자, 이번에는 세실 씨와 상우 씨의 대화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해요. 눈이 정말 많이 내리네요. 내일도 눈이 올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일 날씨는 왜요? 내일 프랑스에서 친구가 와요. 비행기가 도착할까요? 잠깐만요. 내일은 아마 눈이 안올 거예요. 그리고 내일 날씨는 아주 맑을 거예요. 정말요? 인터넷에서 일기예보를 봤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자, 오늘 날씨. 오늘 날씨는 어때요? 그쵸. 눈이 많이 내리다. 어떻게 알아요? 여자가 말했어요. 세실 씨가. 눈이 많이 내리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날씨는 눈이 많이 와요. 그럼 내일 날씨는 어때요? 맑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상우 씨가 일기예보를 봤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들어요. 그리고 쓰세요. 자, 시작해요. 눈이 정말 많이 내리네요. 내일도 눈이 올까요? 어떻게 말했어요? 맞아요. 올까요? 여자가 몰라요. 궁금해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일 날씨는 왜요? 자, 그 다음. 내일 프랑스에서 친구가 와요. 비행기가 도착할까요? 자, 썼어요. 뭐예요? 도착하다에서 도착할까요? 이렇게 써요. 자, 세실 씨는 잘 몰라요. 그래서 알고 싶어요. 아, 도착해? 안 해? 도착해? 도착할까요? 이렇게. 자, 상우 씨가. 잠깐만요. 자,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 상우 씨가 계속 말해요. 내일은 아마 눈이 안올 거예요. 자, 내일은 아마 눈이? 안올 거예요. 그 다음. 그리고 내일 날씨는 아주 맑을 거예요. 뭐예요? 그쵸. 맑을 거예요. 자, 안올 거예요. 맑을 거예요. 자, 내일 진짜 눈이 안 와요? 내일 진짜 맑아요? 몰라요. 하지만 상우 씨가 봤어요. 상우 씨가 생각해요. 내일. 아마. 자. 정말요? 인터넷에서 일기예보를 봤어요? 일기예보를 봤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 마세요도 배웠어요. 맞아요? 자, 여기서 네, 맞아요. 지금 상우 씨가 일기예보를 봤어요. 그래서 아마 눈이 안올 거예요? 말해요. 진짜 안 와요? 그건 몰라요. 하지만 일기예보를 봤어요. 그래서 생각해요. 안 와요. 안올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하고 따라 읽어요. 자, 여러분 잘 썼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요. 선생님이 세시를 할게요. 여러분이 상우를 하세요. 자, 선생님부터 시작해요. 눈이 정말 많이 내리네요.
내일도 눈이 올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일 날씨는 왜요? 내일 프랑스에서 친구가 와요. 비행기가 도착할까요? 잠깐만요. 자, 시간이 지났어요. 내일은 아마 눈이 안 올 거예요. 그리고 내일 날씨는 아주 맑을 거예요. 정말요? 인터넷에서 일기예보를 봤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잘 들었어요. 그리고 썼어요. 우리 문제를 하나 봐요. 자, 문제. 대화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자, 남자. 여러분, 남자는 일기예보를 봤습니까? 맞아요. 일기예보를 봤어요. 무엇으로 봤습니까? 어디에서 봤어요? 맞아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자, 그 다음 내일 한국에 눈이 올 겁니까? 자, 내일 한국에 눈이 올 겁니까? 아니요. 내일은 어때요? 아마 맑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여자는 내일 프랑스에 갑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누가? 여자의 친구죠. 친구가 프랑스에서 한국에 와요. 그래서 이것도 틀려요. 자, 그 다음 한국은 오늘 날씨가 맑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오늘 날씨 어때요? 그렇죠. 내요 있었죠. 내요. 눈이 오네요. 자, 그래서 답은 1번. 남자는 일기예보를 봤습니다가 맞아요. 자, 여러분. 우리 20과에서 부의을까요? 그리고 부의을 것이다를 배웠어요. 자, 을까요는 언제 사용해요? 맞아요. 아, 몰라요. 하지만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질문해요. 그때 쓰죠. 자, 을까요? 질문해요. 보통 대답은 을 것이다. 을 거예요. 대답해요. 맞아요? 그래서 을 거예요 앞에 아마를 많이 써요. 자, 여러분. 20과 1강 그리고 2강 그리고 본문과 듣기까지 공부했어요. 꼭 복습하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과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